네. 김종배 시선 집중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 2부에서 임시 국회 상황,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춘숙 의원 연결해서 민주당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그 맞은편에 있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나를 밟고 가라 이러면서 국회 로텐도홀에서 어제 무기한 농성에 돌입을 했는데요. 이 농성에 돌입을 하는 한편으로는 또 협상을 모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이분 연결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정재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자, 의원님 나오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정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임시국회 상황 좀 여쭤보기 전에 먼저 요걸 좀 따로 떼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포항지진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의원님 지역구가 또 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아마 관심을 두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예산은 처리되기 전에 16개 안건이 처리가 될 때 왜 이때 처리가 안 됐던 거예요? 원래는 167번으로 저희 안건이 올라가 있는데요. 아, 예. 지난번에 지난 그 날치기 통과되는 날 그 저희가 한 260여 건의 안건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그 16번까지 처리를 하고 점심 때 이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처리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갑자기 예산안을 갑자기 그 순서를 바꿔가지고 의장님 마음대로 올리는 바람에 정말 비쟁점 법안이고 중요한 민생 법안들이 그냥 그대로 그냥 날아가 버린 겁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요. 예. 저희는 정말 기대를 그날 10일 날 다 해서 뭐 주민들도 많이 서울 오셨고 그랬는데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뭐 조속히 지금 다음 당장 내일이라도 저 비쟁점 법안, 민생 법안을 먼저 선 처리하자는 게 저희 한국당 입장이고요. 네. 계속해서 이 법안들을 처리하자고 원포인트 회의를 열자고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건은 이른바 이제 패트 법안 처리와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이제 질문은 이쪽으로 집중이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정춘숙 그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정춘숙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그래도 막바지 협상은 타진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지금 혹시 민주당하고 어떤 뭐 합의를 도출하겠습니까? 그 만나거나 대화가 오가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글쎄 어제 저기 오후에 오늘 저녁 좀 늦게 만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고요. 중요한 거는 어떤 뭐 전쟁 속에서도 저희가 협상은 끊임없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문제는 협상은 계속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문제는 진정성 같아요.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협상을 위한 협상을 하는지 아니면 형식적 협상만을 하는 건지 수많은 조건을 내걸고 도저히 협상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지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인영 대표께서 지금 협상의 전제 조건을 연동형 비례제 받아들이고 공수처 설치 받아들이면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협상을 할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야가 협상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전제 조건, 자기들이 원하는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이렇게 전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진정성 있게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만난다는 이야기는 들었다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만남의 주체가 원내대표 만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통상 원내대표 만나기 전에요. 원내 수석들이 만나서 그렇죠. 실무적인 거나 아니면 상황 같은 걸 타진하고 그러는데 어제 제가 원내 수석 만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 원내 수석 간의 만남 어젯밤에. 그러면 어젯밤에 실제로 만났는지 만나서 좀 얘기가 진척이 된 게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거고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잠시 뒤에 확인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그 모든 당이 이제 원내 대책 회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만약에 협상을 한다면 어떤 협상 카드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보통 이제 그 미리 얘기라고 조율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전략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걸 말씀하시면 힘들다는 건 충분히 감안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또 알 권리는 있을 것 같아서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선거법 협상을 해서 타결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연동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부터 이제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은 정확히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내용을 말한다는 거는 굉장히 대변인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뭐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그 선거법은
반드시 합의 처리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뭐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에 늘 주장을 하셨죠. 이거는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내용은 어제도 사실은 어저께 본회의를 2시에 열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열지 못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유가 소위 말하면 요즘 그 듣도 보도 못한 4 플러스 1 협의체라고 그러죠. 민주당과 2, 3, 4, 5중대 거기서 그 선거법에 대해서 어저께 그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분들도 워낙이 밥그릇 싸움이죠. 결국은 내가 한 표라도 더 가져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들만의 국회의원들 자릿수 늘리자는 건데요. 그게 어제 서로 합의가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하고도 지금 협의를 정말 한다 그러면 연동형 비례제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놓고 보자는 거고요. 저희 당에서도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지금 보려고 하는 건데 조건은 있죠. 국회의원 수 늘리지 않는 거. 네. 그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국민의 쉽게 얘기하면 지역구에서 과반을 얻고요. 또 그다음에 정당 투표에서 1위를 하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과반의 정당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법은 그런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절대 자유한국당이 설사 지역구에서 과반을 얻고 그다음 정당 투표에서 압도적 1위를 할지라도 결코 과반이 될수 없는 그런 정말 흑기망측한 법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이런 상식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선거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고 공수처는 이건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절대 불가라는 아,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협상의 여지가 아예 없다고 못 박으시는 겁니까, 지금 의원님? 공수처는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앞으로 협상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떤 그뭐 변동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봐야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확인차 몇 가지만 좀 추가로 그럼 확인차인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연동률을 조금만 하향 조정을 한다면 합의의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정치권 일각에서 흘러나오던데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힘드시면 큰 틀에서 그건 맞다 아니다 정도로 확인해 주셔도 될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글쎄, 아니, 저희 당내에서는 지금 그 사실은 협상이 저희 당내에서조차도 협상팀은 거의 조용히 가동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알수 없다는 게 진실이고요. 언론을 그렇습니까? 통해서 지금 뭐 20%, 25% 연동률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공수처안과 관련해서는 자 그러면 공수처의 기소권은 주지를 않고 다만 어떤 이제 그 기소심의위원회를 가지고 조정하는 방안으로 타협선을 모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소위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듣도 보도 못한 4 플러스 1 협의체에서 만든 건데요. 그 이제 백혜련 안에 그 누구죠? 그 왜 권은희야? 권은희 안을 같이 해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를 하도록 하는 건데 저희는 지금 뭐 국민들이 이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를 밝힌다. 이거는 모든 국민이 다 찬성합니다. 저도 찬성을 하고요. 그럼요. 근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지금 검찰에서 제대로 안 하니 대통령 밑에 공수처를 다시 만들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지금 조국 일가 부정부패, 지금 조국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유재수 이번에 측근 비리 은폐 사건, 또 송초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이런 것들을 공수처가 생기면 야 검찰 니네 수사 제대로 못한 일로 가져와 하고 그냥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다 그러면은 모든 이런 것들의 진실이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또 다른 대통령만의 검찰이고 정권에 불리한 모든 검찰 수사는 다 중단될 것이라고 저희는 알겠습니다. 확신을 하고요. 그래서 공수처만큼은 이것만큼은 저희가 안 된다. 동의를 하기가 어렵다. 알겠습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가 어떤 말을 했냐면 협상과 투쟁을 병행을 하는데 신용만 하는 협상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못 박았는데요.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예산안도 협상을 하자. 4 플러스 1이라는 데서
만들어 놓고 네. 협상을 하자고 그래서 나갔습니다. 예. 협상 중단도 민주당이 시켰고 예. 그래서 좀 파행이 됐었죠. 예. 그래서 나갔더니 그 4+1에서 만든 증액 삭감한 리스트를 주지를 않는, 보여주질 않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정성 없는 협상이죠. 정말 협상을 한다 그러면 그 리스트를 내놓고 협상을 하고 마지막까지 그 저 소위 여야가 같이 합의를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네. 중간에 그냥 파투를 내고 일방적으로 나가고 그런 정말 저 헌정사에 굉장히 오점을 남겼습니다. 네. 일방적으로 그렇게 통과 일방적이지가 않죠. 그냥 예산을 도둑질해 간 건데요. 네. 뭐 그런 행태를 보였었는데 지금 이게 바로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예행 연습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저희 그런 저 불안한 감이 듭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저희는 그런 가짜 협상 말고 정말 진짜 협상을 하자는 거죠. 선거법도 지금 현재 선거법 이게 만약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지금까지 논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지금 마지막 이제 협상 테이블이 열린다면은 진정성 있게 좀 협상에 임해줬으면 한다는 알겠습니다. 거 하고요. 예,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네. 그 검찰 간부들이 그 의원들을 네. 개별 접촉을 해서 검찰 개혁 법안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뭐 로비성 발언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는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글쎄, 일단 저한테는 안 오셨네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런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정부가, 모든 정부 기관들이 네. 로비성이 아니고요. 네. 본인들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 법은 이런 문제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건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국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한테 설명을 하듯이요. 모든 기관 내에 또 그 기관과 관련된 법률들이 또는 그 밑에 그, 저, 모든 법률들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네. 당연히 입법기관인 국회를 찾아가서 예. 설명도 하고 예. 또 그렇게 해야지 이걸 뭐 로비라는 게 무슨 어떤 금전적 대가가 오간 것도 아니고 설명을 하러 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거는 아예 그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것에 검찰의 의견은 전혀 담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죠. 그렇게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네. 국회를 상대하는 창구는 법무부지 검찰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그 의견도 있길래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봤고요. 아니 저희 정부의 각 부처도 그 부처 과장이나 국장이나 실장들 실무진들이 와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하고 어제부터 농성에 돌입을 했는데요. 이건 어떤 네. 의도로 읽어야 되는 걸까요, 의원님? 지금 지난 예산안 그 일방 처리, 네. 그다음 날치기 처리에서 보셨다시피 무슨 행동을 무슨 어떤 그 정말 파렴치한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내일이 지금 선거법 공수처법을 일괄 상정을 하겠다고 지금 엄포를 계속 언론을 통해서 날리고 있습니다. 네. 내일은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면 지금까지 처리를 못한 비쟁점 법안, 민생 법안. 이거 우선 처리가 돼야 됩니다. 먼저 예, 첫 번째로요. 예, 예. 그다음에 선거법 오늘부터라도 계속 협상을 해서 협상안이 도출이 되면 상정을 할 수 있겠죠. 협상안을 가지고요. 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지금 또 언론을 통해서 그냥 민생법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고 선거법부터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전혀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 올린 것은 저희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할 수 있는 모든 과 방법을 통해서 제가 막아보겠다는 그런 제1야당의 처절한 몸부림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요거만 좀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 추진한다고 자유한국당이 밝혔는데요. 실제로 그럼 탄핵안을 내는 겁니까? 예, 탄핵안을 내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이번에 홍남기 장관이 거의 민주당 예산 도둑질의 행동 대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특정 어떤 정치 세력 그 의견만을 받아서 수정 동의안을 작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직업 공무원인 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고 함께한 차관 또 예산 실장 공모하신 분들 이 모든 분들도 저희가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이거 헌법에 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탄핵 소추의 의결 그리고 또 국회법 그 탄핵 소추 발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탄핵 소추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낸다? 혹시 이런 구체적인 그 실행 계획까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글쎄요. 그건 아직 뭐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날짜는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정재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